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31주차 시편 52편에서부터 54편까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2편은 높지방의 제사장 집안이 에돔인 도엑의 고발로 사울에게 몰살당했다라는 소식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을 다윗이 듣고 탄식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이멜렉과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악한 말로 쏟아내며 도액을 저주하는 대신 그의 악한 행동이 가져올 운명을 단호하게 전합니다. 1절에서 쓰인 포악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영웅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도액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를 반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악인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런 것도 모른 채 간사한 혀를 놀려 거짓을 계획하고 수많은 사람을 해치는 악을 행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악인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연속되는 고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를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과 풍요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할 것을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현재 고난 속에서 있는 자신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성취함으로써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기는 기다림입니다. 시편 53편은 내용과 형식에서 시편 14편과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한 시가 반복된 것은 이 시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최후 심판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교훈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부패와 가증한 악으로 채워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악이 처음에는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일하시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살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과 의의 전투를 치르는 사람보다 전의를 상실하고 결국 불의와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이기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데 인간이 죄를 짓는 그 본의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밀어놓고 짓밟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심에 화인맞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의 참혹한 결말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릴 최후의 승리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돌아보게 하실 것이며 그때 주의 자녀들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 54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한 사건입니다. 시인 다윗은 악인들이 야합하여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 의인을 박해하는 현실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노래를 시작하는데 이는 탄식 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과 힘, 즉 하나님의 권세를 통한 구원과 변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식시는 먼저 어려움을 호소한 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내용으로 급반전됩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 자체가 위로와 회복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어떤 계기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시고 자기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악은 내 원수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주의 성실이 그들을 멸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후 다윗은 주님께 낙헌제로 제사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는 자유롭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제사로 용서받아야 될 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노래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 기도를 들으셔서 원수들이 몰라간 것처럼 노래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 실제로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며 예배함으로써 이겨낸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자 생명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